팻감 하나 차이로 승부가 가려지는 건가요? 이문제는 온전히 믿는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를 지금 클릭해 버리면 오히려 흑이 반집 이겼다고 나와요. 반패를 흑이 이겨서.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슈제한 구단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하면서 그냥 시간 연장책 하나 써버리면은 팻감 하나 차이로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마지막 출기 상황에서 미세하다 보니까 또 개가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팻감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팻감은 확실히 많은 거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 못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두겠는데요. 진짜 한 팩감 딱한 팩감 차이네요. 팩은 팩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팩감. 흑은 하나, 여기 같은 경우는 팩감이 아닌 게이 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단수 치는 순간에는 백도 팩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팩감인데 두 번째는 팩감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지금 여섯 패인데 100이 먼저 따내서 100이 한 패가 많아요, 지금. 무승부인데요. 네, 하나 차이예요. 네. 네, 이제 반패 승부입니다. 결과적이지만 제가 오늘 해설 중간에 시장 선수가 뭐 실수했을 거나 했을 때 아니 백은 여기가 지금 시간 연장책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승부를 바꾸실 네 뻔했네요. 그걸 근데 물론 그걸 두고 잘잘 뒀으면 반지 승부까지 안 왔겠지만 그 시간 연장책을 쓰고 지금과 똑같이 뒀으면은 오히려 승부가 바뀌는 거네요. 네. 지금은 팻감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고요. 구자호 구단이 그동안 운도 좀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게 약간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오늘다고 기회가 주어졌었던 바둑이었는데요. 네. 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본선 이 32강, 16강전에 기력을 너무 많이 쓴 걸까요? 변상일 선수에게 반집승, 신민준 선수에게 이제 뭐 불계승이긴 하지만 맨 막판까지 어려웠던 승부. 힘들게 오기는 네. 했죠. 결국 이 반집을 슈재현 구단이 가져가지 않을까. 자, 정리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막으면은 하나, 둘, 세 패감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이 워낙 두터우니까 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럼 백이 하나, 둘, 얄밉게도 이것 역시 딱 여기 막는 것까지 세 패감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더도요. 이렇게 둬도 이 다음 패감은 없는데 똑같이 세 패감이 나와요. 팻감을 어디 아껴 놨을 만한 곳이 없죠?
왜냐하면 흙도 백도 그렇지만 흙도 사실 시간 연장책을 거의 안 뒀어요, 이 바둑 두면서. 시재한 구단에게 운이 따랐다고 네, 이거는 뭐 봐야겠네요. 시장 구단한테 운이 따른 겁니다. 네, 백도 계속 팻감을 사용해 가면 됩니다. 확실히 이두 선수는 좀 상대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자욱 구단이 그래도 객관적 전력이 조금 우위인데 자체로 시자연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한판 앞서고 있었고 이미 뭐 만만치 않게 계속 그동안 승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국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지금 시자연 구단이 이기기 직전이지만 만약에 구자욱 구단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상대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들은 이패 공방전의 끝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 뭐 너무 알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해보겠죠. 네, 이곳에도 팻감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패감이 거의 이제 없어요. 서로 딱두 개씩 남았네요. 백은 여기 단수 치는 수, 이곳 먹여치는 수두 개. 흑은 이곳 단수 치는 수, 여기 먹여치는 거딱두 개. 이 단수 같은 경우는 흑도 패감이 되지만 이걸 써버리면 백도 먹여치는 게 패감이 됩니다. 네, 이것도 팻감이었고요. 오늘의 메인 대국은 이판 같은데요. 박정환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경기가 자꾸 이제 기억이 안 나려고 그래요. 네, 결과만 기억이 네. 나고. 결과가 이제 좋았다가 뭐가 어지러워지는 타이밍에 시간승으로 끝났다. 이게 기억은 나는데. 네. 이 대국이 반집 승부까지 오니까요. 네. 눈을 뗄 수가 없는 승부가 됐어요. 네, 이제 팻감이 흙이 없기 때문에 패를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제 현장 그림에서 뭐 개가하는 것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 두 선수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현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아니 개가를 안 해요. 지금 개가를 안 하고 복귀를 하는 것 같죠? 네. 과를 선수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거는 뭐 차이가 똑같은데요. 없나요? 그거는 네 차이가 없는데 일단 뭐 승패는 확실히 나왔지만 이거는 뭐 빨리 현장에서 좀아 지금 현장에서 아, 소식이 네. 들렸는데 지금 구자욱 선수가 그 복귀를 바로 시작해 버렸기 때문에 불계 예, 승으로 기록을 이제 불계 처리가. 승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슈재앙 선수의 불계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대국이